햇빛 소고기. 남성의 맛 얼큰한 안성 당면. 여성의 맛 소고기 국물 햇빛 소고기. 난 둘 다 먹을래요. 농심이 드리는 두 가지 맛. 안성 당면 햇빛 소고기. 농심. 농심 면 마케팅팀 해피라면 브랜드 담당자 조인환입니다. 농심은 라면과 스낵, 생수 등 식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신라면, 짜파게티, 안성당면, 너구리, 새우깡, 백산수 등이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농심은 농부의 마음을 뜻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농부의 마음으로 보다 좋은 먹거리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농심은 해외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농심의 대표 제품인 신라면은 현재 100여 개국에 수출되며 세계인에게 한국의 맛을 전하고 있습니다. 농심은 건강한 식탁으로 지구촌을 행복해가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인류 행복에 기여하는 글로벌 식품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예, 어느 정도는 예감을 했습니다. 그 뉴트럴한 그 트렌드가 저희 뭐 식품뿐만 아니라 뭐 외식이나 문화에서도 많이 나타났던 거를 저희가 이제 작년도에 많은 부분들을 캐치를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 라면이나 어떻게 접목시킬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이 해피라면이 탄생하게 됐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은 좀 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뉴트로가 그 컨셉이 기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많이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 라면에 어떤 품목에 적용할까를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첫 번째로 이제 과거에 그 저희 라면 중에 소비자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래도 많이 인지되는 제품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그런 거를 첫 번째 항목으로 뽑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지만 지금 시대에도 뭔가 재미성이나 뭔가 다른 측면들에서 차별점이 좀 있는 부분들이 뭘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피라면이 80년대에 출시가 돼가지고요. 그 시점에서 그 연간 한 2억씩 정도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었고 실제로 그 해피라면을 시식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그 알 수 있는 부분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해피라는 부분이 좀 이중적인 의미를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기쁘다라는 그런 뜻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이 어떤 그 라면이 좀 더 기쁘고 맛있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도 그 좋게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해피라면은 그 기본적으로 조리 시간이 3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통 라면들이 조리 시간이 4분에서 4분 30초인데 그 3분 조리를 채택해서 좀 더 쉽고 편리하게 금방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리 시간을 가져갔고요. 그리고 맛적인 측면에서도 그 라면이 요새 깊은 맛들을 많이 추구하는데 좀 더 가볍고 스낵처럼 그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맛을 차용해가지고 뭐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그리고 그런 친구들도 즐길 수 있게끔 그런 맛들을 차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아, 예, 지금 해피라면이 출시가 된 지 두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한 50억 정도 판매가 되었고요. 식수로는 한 1200만씩 정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라면 시장에서 연간 한 100억 정도 판매되는 브랜드들이 한 20개 정도 여기밖에 안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해피라면이 지금 그 초기에 소비자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어느 정도 흥행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의 어떤 현상들 중에서 소비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을 캐치해가지고 제품화하는 측면에서 제품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뉴트로 컨셉으로 해피라면이 나오게 된 거고요. 이런 뉴트로 컨셉을 올해 그 해피라면 뿐만 아니라 그 지금 현재 도토리 쫄쫄면이라고 저희가 이제 과거 한 15년 전에 출시했던 제품들을 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트로 컨셉을 가지고 저희가 한 1탄, 2탄, 3탄 이렇게 좀 올해는 좀 그 끌고 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면에서 어떤 그 헤비 유저층 말고 라면을 좀 안 먹거나 라면을 덜 드셨던 분들을 저희 고객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그 기름에 튀긴 면이 아닌 그 겉면을 가지고 새로운 소비자층을 그 이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5년 전 국민들이 즐겨 먹던 농심의 해피라면입니다. 이게 네. 이 3, 40년 전에 우리 농업인들이 네. 새참으로 먹던 라면이 다시 나와요. 맞아, 맞아. 맛있게 같이 드세요. 한번 먹어보자고. 네, 맛있게 드세요. 그래. 네. 이 맛이야.